저는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의 이 자리가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픔과 충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일본은 안 돼요. 그 정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이라고 전부 다 전부 그거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 정도로 뭐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매달려. 아니 소시오패스들이 모여있는 토론회 같아가지고요. 해결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자, 중국만 사온 백설하는 이 체리스는 여러분 영상 어떠셨습니까? 지금 일본에게 사죄나 배상을 요구할 때가 아니다. 일본이 아니라 우리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정부 측 토론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일 역사적인 평화행동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의하는 사무총장 이현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동원 해법,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될 미쓰비시, 일본 제철 이런 전범기업들이 배상해야 될 돈을 우리 기업 돈 삥 뜯어서 배상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사죄 안 할 것 같으니까 일본 사죄는 과거에 받았던 통절한 사죄와 반성 이걸로 퉁치자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해법입니다. 왜 일본 기업이 내야 될 돈을 우리 기업이 내야 합니까? 일본이 정말로 진정으로 사죄했다면 우리가 다시 사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죄를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가 대법원이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죠. 그런데 정부가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사법권을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셀프로 한일 간의 합의도 아니고 셀프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병존적 채무인수 이 안으로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일본 언론에서 어제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 그래 어디 한번 잘 하나 두고 보자. 일본 기업의 사죄나 배상은 절대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한 대로 만일에 이렇게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된다면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발표한다면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대로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는 애초부터 합법이었고 강제동원 문제, 강제징용 문제는 애초부터 없었다. 그리고 일본의 주장대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절대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치외법권입니다. 구한말에 나라를 빼앗길 때도 이렇게 사법권, 외교권부터 빼앗겼습니다. 저 김앤장 변호사들이 한국 법정에서 우리 피해자들 변호하지 않고 일본 기업들 변호하면서 싸웠는데 그렇게 얻어낸 판결을 다시 일본 뜻대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수구 진영과 수구 세력과 함께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강제동원 문제에 서둘러서 해결하고 한일관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흔드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가 간다. 누가 뭐라 하겠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시다 찾아가서 회담 아니라 간담을 구걸한 것도 모자라서 5월 달에 G7회의에 초청해주겠다고 하니까 강제동원 문제 졸속적으로 해결하고 셀프로 해결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까지 용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식민지배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의 재무장, 한국 정부 허락도 없이 한반도를 자위대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안보를 지키는 일입니까? 바지까지 벗어주고 나라 팔아서 나라를 지키겠다니 정말로 친일 매국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일 관계 누가 악화시켰습니까? 아베가 악화시켰습니다. 아베가. 그 아베가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수출 규제 조치 내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정권은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 때문에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사죄받으려고 해서 한일관계가 악화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 이제 원고이신 우리 이춘식 할아버지 올해로 104세이십니다. 양금덕 할머니 95세이십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을 때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그동안에 일본과 힘겹게 싸워서 대법원 판결 얻어냈는데 그 보상금, 그 합법적인 배상금 받으려고 하니까 마치 이들이 한일관계를 막고 있는 걸림돌처럼 윤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해법은 제2의 위안부 합의입니다. 사법주권도, 역사정의도, 피해자의 인권도 깡그리 무시한 굴욕적, 매국적 해법입니다. 우리 사법권, 외교권도 내주는 굴욕행위, 매국행위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퇴진의 서막을 열었던 것처럼 만일에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윤석열 퇴진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질주를 함께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